지금 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는 CPU는 i5 프로세서 사용되었고요. 그래픽 카드는 EMTEC의 7500Ti가 사용됐습니다.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서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지금 옵션에 들어가서 화면 설정 자동 돼 있는데 자동으로 하니까 좀 중간중간중간 나오는데요. 이걸 최고로 다 올려놓고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니까 50프레임 조금 넘게 나오네요. 프레임 한 40프레임 정도까지 더 떨어집니다. 제가 하면서 게임이 끊긴 느낌은 아주 심하진 않은데요. 그래도 조금은 끊어진 느낌이네요. 어떤 구간에서는 프레임 70프레임까지도 올라갑니다.
개변 옵션 좀 낮춰보겠습니다. 높음으로 한번 바꿔보자. 프레임은 최고 옵션하고 높음 옵션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, 지금 보면은 갑자기 프레임이 확 상승해서 78, 75, 70프레임 이상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일부러 좀 여러가지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. 프레임만 보시다시피 이 정도 나오고, 실제 사용해보니까 70TI를 쓸 때 높은 옵션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고 옵션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프레임이 좀 덜 나와서 좀 그렇고요. 확실히 높은 옵션이면 좋겠을 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